강용석 변호사 / 사진 등호 스타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50, 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의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김미나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은 강용석과 김 씨의 불륜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강용석은 그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강용석은 1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업무를 망각하고 소송 취하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용석은 김미나 씨가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런 줄 알고 소송 취하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 요청을 했다.